저 감독님 때문에요. 아, 때문에? 사실 이준익 감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서 언급한 천만 영화 왕의 남자를 비롯해 제작하는 작품마다 흥행 기록을 세울 만큼 출중한 영화 연출 실력을 지니고 있어 날 때부터 영화 감독을 꿈꿨을 것 같지만 그의 꿈은 영화 감독이 아닌 화가였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그림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 세종대학교 미대에 진학. 하지만 아유 힘들어.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아이가 있었던 그는 생활비에 값비싼 학비까지 대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고 막상 미대를 졸업한다 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는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미대를 중퇴. 대신 전공을 살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영화판에 뛰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 1986년 서울극장 기획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준익 감독은 29 나이 영화 광고 대행사까지 창립할 만큼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 대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영화 관련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에도 관심이 생겼다는 그는 잘 나가던 광고 대행사를 접고 1992년 영화 제작사 및 수입 배급사를 창립. 이듬해 어린이용 영화 키드캅으로 본격 감독 데뷔까지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안합니다. 어린이 영화의 한계였을까요? 서울 관객만 집계됐던 그 당시 관객 스코어는 2만 명. 손익 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이준익 감독은 여기서 멈췄으면 될 것을. 일단 한 번만 더. 잇따라 다양한 국내 영화를 제작하던 중 지난 2000년 관객 수가 겨우 5천 명밖에 들지 않았던 영화 공포택시의 흥행 참패로 무려 12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싸구리다. 설상가상으로 외화 수입 배급에도 줄줄이 실패하며 그의 빚은 순식간에 7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져 아픕니다. 그렇다면 이준익 감독은 이 거액의 빚을 어떻게 갚았을까요? 깜짝 놀라. 더 이상의 빚을 지기 싫어 배급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뗀 이준익 감독은 빚을 갚기 위해 본격적으로 영화를 준비. 키드캅 이후로 10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영화 황산벌이 성공하면서 일부 빚을 청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달만 놀자서 갚고 황산벌에서 갚았는데도 또 한 40억이 남아있는 거야. 빚은 여전히 절반 넘게 남아있었고 더 이상 남은 빚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이준익 감독은 있지? 있어. 평소 절친하게 지냈던 강우석 감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강우석 감독은 당장 융통할 수 있던 23억 원을 담보도 이자도 없이 흔쾌히 빌려줬다고 합니다. 저한테 정말 큰 디딤돌이 됐어요. 그렇게 강우석 감독의 통큰 호의로 다시 한번 칠전팔기하며 영화 왕의 남자 제작에 돌입한 그는 컷! 오케이! 촬영 내내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시사회 당일까지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했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천만이 오늘 됐습니다. 다행히도 영화는 무려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초대박을 터뜨렸고 그 결과 왕의 남자로 그 빚은 다 네, 다 갔다 끝내준다. 남아있던 모든 빚을 청산하는 것은 물론 강우석 감독에게도 빌렸던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스토리 때문인지 이후 금융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다는 사실. 이야, 아니 이 감독님 재테크가 아니라 비테크를 하셨네. 정말 대단해요. 닥치는 대로 무조건 즐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나름 또 성공한 감독이 되기도 했는데 그가 70억 원의 빚을 갚는 데 걸린 시간은 장장 10여 년. 영화로 진 빚을 영화로 갚으며 최정상에 오른 중무로의 거장 이준익이
명단 공개 7위에 올랐습니다.